진짜 오늘 술 마시러 왔는데 사실 그 와인팔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섯 잔 마셨거든요. 그래서 아 노래할 줄 알았으면 좀 덜 마실걸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아까 그대만 있다면 신청해주신 분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잘 불러갑니다. 아니 근데 아시잖아요 이거 이게 생방 그 이렇게 녹음해서 송출하시는 거 아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 고중망태인 이 모습을 이렇게 영상에 박제하게 된 그대만 있다면 불러드릴게요. 아 근데 지선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이시거든요. 네, 신기하죠?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원래 아 요즘에 유행한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그대만 있다면 유행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 원곡이 러브홀릭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기예보. 맞아요 맞아요 저 교수님이세요. 제가 작곡 전공이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나를 떠나면 안 돼요.
같이요. 저는 토요일 11시마다 노래하고 있고요. 오늘은 진짜 그냥 술 먹으러 온 거예요. 그래서 딱 두 곡만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무슨 노래를 할까 하다가 혹시 재즈 좋아하시나요? 재즈? 재즈 좋아하세요? 좋으세요?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재즈곡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. 그 중에서 미스티라고 하시나요? 미스티. 미스티 한 곡 해볼게요. 드럼이 없어요. 전자 드럼도 없어. 안 맞나? 윈도우 소리야. 맞아요, 윈도우 소리예요.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. 남자친구였던 분이 그 업소에 갔다가 저한테 이게 딱 걸리셔가지고 제가 한번 용서해줬어요. 한번 용서해줬는데 또 가신 거예요. 또 가셔가지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됐어요. 쓴 이별을 하게 되는데 아 저는 예술가니까 이별을 좀 예술로 승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쓴 곡이 있습니다. 모든 음악 사이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에 김세양이라고 치시면
그 새가 요새 치시면은 들으실 수 있고요. 작년 12월에 냈던 노래 중에서 Dear My Island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싶으시면은 매주 토요일 11시에 클라비스로 오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